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여긴가? 예, 막 가다가 오늘 또 희한한데 한 군데를 또 찾아가 가보려고 해요. 그 시뻘건 물 나오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가 한번 또 찾아가 봅니다. 내비가 아까 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와가 지금 찾아가는데 이 길이 지금 맞는가 정확하게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예,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다시 지금 갑니다. 이놈의 내비 양이 길을 엉뚱한 데로 가르쳐줘가 내가 잘못 갔나? 아, 저 이정표가 나오네요. 여 가다 보면 나오겠지. 아이고야, 여도 길이 좁네. 얼마나 가 있더노? 뭐고 길이 없노? 아, 이게 또 걸어가야 되네. 아니, 우리 저 시청자님들한테 좋은 거 하나 더 보여드릴라카이 참 쉬운 게 없네. 차 여 저 세우고 걸어가야 됩니다. 아, 또 도보로 또 얼만큼 걸어야 되노? 와, 여 산속에 들어오니까 공기가 막 그 폐가 있잖아요. 이 가슴이 폐가 막 그 정화되는 느낌이 확 듭니다. 아, 냄새 너무 좋지? 예? 아, 정갑다. 예, 주차장에서 내려갖고 얼마 안 되네. 나 또 뭐라고. 예, 지금. 와, 이거 한번 보이소, 이거. 물이 이렇게, 저 시뻘건 물이 이래 나옵니다. 근데 안에는 물이 되게 맑네. 뭐라고 써놨노? 초수골, 하탕, 영덕군에서 이제 관리하는 시설. 검사 결과 부적합? 아, 그렇구나. 이 물 색깔이 이거 안 보이세요? 아니 근데 여 뭐 똥 빠가지고 와 여와 있노? 똥물 퍼냈노? 아니 근데 여 약솥이라고 해놨는데 아 이거는 상탕이고 아 약솥터가 가보니 두 개네 여 한 개 저 밑에 두 개 그래가 상탕, 하탕. 아, 여기서 이제 저 물을 받아가지고, 이래 밑으로 이제 이 물을 받아가, 가지고 가네. 이 물 바가지하고 다 있네요. 아, 이게 똥통 바가지가 아니구나. 큰일 나지, 그럼. 똥통 바가지로. 일단 물을 한번 볼게요. 와, 물을 억수로. 맛입니다. 이게 저 아까 동네에서 좀 물어볼 때 그 식수로 뭐 자기네들은 떠갖고 묵기는 묵닥 하는데 일단은 지금 부적합이 그 나와가 있는 거 보니까 그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.
그 음식 같은 거 할 때 억수로 그 저 맛있다 카네. 특히 그 삼계탕이 있잖아요. 삼계탕 같은 거 하면은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맛이 저 기가 막히다고 극하더라고요. 그 금방 먹으면 배탈 나는 게 아니고 이 장기간 음용수로는 일단 안 맞다고 하니까 제가 물 맛만 살짝 한번 볼게요. 자, 우리 시청자님들 건배.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는데 물맛이 새콤달콤하고 그 사이다 맛 있잖아요. 이게 톡 쏘는 게 사이다 맛 그런 맛 비스무리하게 나네. 요거는 하탕. 아까 위에서 맛봤는 거는 상탕이고 지금 제가 뜬 거는 또 여기 뻘그스름한 거 여기 하탕입니다. 자, 우리 저 시청자님부터 먼저 그 음용수로는 일단은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이 말이 와 이래 어렵노. 일단은 조금만 맛 한번 볼게요. 하탕 맛이 또 어떤지. 와, 이거는 더 새콤하네. 완전 저 상탕하고 하탕 맛이 틀리네요. 이건 완전 저 사이다 콜라 먹는 그런 맛? 그런 맛 저 비스무리합니다. 그 뭐라 캐더노 저 청송 그 가면은 그 중앙산 삼계탕 하는 데 있잖아요. 거기 나오는 그 사이다 그 약수터 맛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강도가. 이게 저 뭐라 카더라 그 동네 그 주민들 그 아까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저 평일날에는 지금은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말에 여 물들어 억수로 온대요. 여기 그 특히 음식점 있잖아요. 음식점에서 물들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. 여기 그래 뭐 줄서가 물뜨고 그 극한다고 카네. 그러고 어디 아픈 사람이라 카더라. 동네에서도 그 하여튼 어디가 아픈 그 사람이 여 떠먹고 그 장애하고 뭐 피부병 트러블 있는 사람이 여와 사이튼 저 그 효과를 그 많이 봤다고 그 카더라고요. 저도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 이게 음용수로는 꾸준히 먹으면은 그거는 지금 일단은 여기 뭐 쪼가리 써붙여 놨잖아요. 안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뭐 약수물, 특히 고기 반찬 그 음식 종류에 이 물 여갖고 하면은 대기로 좋다고 그 갑니다. 우리 제 시청자님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여기 영덕 오시면 한번 들러보이소. 와, 물맛이 하여튼 좀 특이하고 좀 신기하고 좀 그렇네요. 예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